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까 같은 말씀 하시려면 제 질의가 더 중요해서 잠깐만요. 소상공인들 지금 도시가스 전기요금 너무너무 인상이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영업 지속이 불가능하다. 이렇게 하고 있어요.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어쨌는지 아십니까? 한 달간 전 국민 가스 요금을 정부가 대신 납부하기도 했고, 영국, 프랑스, 체코가 GDP의 약4% 수준의 재정을 에너지 위기 방어에 투입을 했어요. 우리나라는 여기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. 지금 전기요금, 가스요금 올라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아니 장사를 거의 접어야 될 판국에 이르렀는데, 이 기재부에서는 뭐 분할 납부해라 뭐이 정도예요. 소문 내주세요. 빠르게 쇼츠, 간단하게 쇼츠, 여론조사 코리아.